옛날 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집이 무척 가난하여 새벽부터 산에 올라 나무를 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이 평소처럼 나무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승으로 보이는 대감의 행렬이 보였습니다. 나무꾼은 길 옆으로 비켜서서 그 행렬을 바라보았는데 높은 양반이 타는 가마에서 정승인 듯한 대감이 내리더니 나무꾼에게 다가왔습니다. 걱정할 것 없네. 내 원래 정승을 지냈으나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네. 내게 부탁이 있어 왔으니 내 부탁을 들어줄 수 있겠느냐? 들어서 후회하거나 나쁠 것은 절대로 없네. 정승의 혼령을 본 나무꾼은 처음엔 겁을 먹어 두려워했지만 정승이 조용히 부탁하자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하겠으니 말씀하십시오. 그 모습을 본 정승이 마음이 놓였는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작년 자신의 기일 때 자손들이 정성들여 제사를 지내기에 흠양하러 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의도 모르는 어린 손자가 바로 자신의 옆에서 똥을 넣어 음식을 먹을 기분이 나지 않아 그대로 돌아왔다고 하였습니다. 금년 기일이 되어 다시 흠양하러 갔는데 이번에도 손자가 버릇없이 굴길래 살짝 밀었더니 화로가 있는 곳에 넘어져 엉덩이에 화상을 입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온 집안이 소란스러워져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지금 돌아가는 길인데 어린 손자가 불쌍하여 빨리 고쳐주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무꾼에게 헝겊 조각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정승은 자신이 살던 집을 알려주며 그곳을 찾아가 자신을 따르던 종들을 불러 헝겊 조각을 보여주면 그의 말을 믿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또 헝겊 조각을 화로에 태워 재를 아이의 상처에 바르면 나을 것이니 자신의 부탁을 꼭 들어달라고 하며 사라졌습니다. 정승과 헤어진 나무꾼은 그 길로 정승의 집을 찾아갔는데 도착한 곳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을 정도로 크고 넓은 집이었습니다. 소슬대문에 이르러 사람을 부르자 대감이 부리던 종이 나왔습니다. 나무꾼은 종에게 사연을 이야기하며 그 증거로 정승에게서 받은 헝겊 조각을 꺼내 보였습니다. 종이 헝겊 조각을 이리저리 살펴보니 자신이 모시던 생전 주인의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해 안주인에게 그 사실을 고하였습니다. 안주인은 나무꾼을 반갑게 맞이하였고 건네받은 헝겊 조각을 태워 재를 어린 손자의 엉덩이에 문지르자 희한하게 바로 상처가 아물었습니다. 집안에서는 나무꾼을 융숭하게 대접하며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정승이 두 해 동안 제사를 제대로 못 받은 것을 알게 되자 다시 날을 정해 제사를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나무꾼은 자신이 할 일을 다 마쳤고 또 집이 걱정되어 돌아가려 하자 안주인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안주인은 나무꾼을 안심시키며 이미 하인들을 시켜 금 4,000냥과 황소 한 마리, 쌀 석섬과 비단을 챙겨 집으로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까지 새로 지어줄 테니 집안일은 걱정하지 말고 그곳에 남아 제사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시일이 흘러 다시 제사를 올릴 때 나무꾼이 재주가 되어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을 다해 제사를 주관하였습니다. 늦은 밤이 되자 정승이 나타났는데 그 모습은 나무꾼에게만 보였습니다. 정승은 기분 좋게 제사 음식을 다 먹은 후 만족스러워하며 나무꾼에게 말했습니다. 내 덕에 오늘은 만족스럽게 음식을 들어 이제 아무런 불만이 없구나. 너는 이곳에 머물며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틀림없이 출세하게 될 것이다. 말을 마친 후 정승은 모습을 감췄습니다. 그날 밤 안주인의 꿈에 정승이 나타나 나무꾼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일러주었습니다. 안주인은 나무꾼을 집에 머물게 하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 후 시간이 흘러 정승이 말한 대로 나무꾼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